안녕하세요.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주가 될것 같습니다. 그동안 커버가 안 됐던 금리 옵션 얘기를 하고요. XRX 옵션은 이색 옵션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. 이국적이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. XRX. 그러니까 좀 특별한, 좀 색다른 옵션이라는 뜻이죠.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기후로 만든 또 옵션들이 있고요. 에너지 옵션이 있고, 그 밖에 뭐 보험 옵션, 재난 옵션,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얘기를 하고, 마지막으로, 파생상품 관련 사고들이 지난 1, 20년 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. 이 사고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하는 것으로,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먼저, 우리가 금리 옵션 얘기를 할 텐데요. 금리 옵션이 사실은 제대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모형들이 많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부에서 듣는 수업을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좀 복잡한 모형들은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것들만 있다. 그러고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가 시간을 내서 조금 살펴보는 그 금리 옵션은 간단한 옵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러기 위해서 블랙 모형이라고, 여러분 선물 옵션 가격 평가할 때 기본 그 블랙숄스 모형을 조금 변형한 모형 기억나죠? 그거를 응용한 모형, 그 똑같은 모형이죠. 똑같은 모형인데 기초자산이 일종의 선도금리, 선도 채권 가격 이렇게 놓고선 우리가 몇 가지 금리 관련 옵션들 같이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. 여러분들은 뭐 개념 정리만 조금 여기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캡스랑 캡렛이 뭔지, 그 다음에 플로어, 컬러스가 뭔지, 그 다음에 스왑 옵션은 또 어떻게 다른지 하는 정도를 가지고 금리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. 먼저 금리 옵션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옵션들이 있고, 우리 이거는 금리 선물 옵션 얘기하면서 뭐 간단히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. 그 다음에 이 옵션, 금리 옵션이 금리 선물에서 주로 얘기가 됐으니까 금리 옵션으로는 글쎄요, 뭐 기초자산은 똑같은 거죠. 근데 똑같은 거래소에서 이런 것들이 옵션의 형태로 거래가 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또 옵션들이 있습니다. 금리 옵션으로 숨겨진 옵션이 이제 뭐 콜러블 옵션이나 푸터블 옵션 같은 것들이 있다. 그런데 이런 옵션들의 가치 평가가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블랙 모형을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할 것이다. 블랙 모형은 블랙숄스 모형의 변형인데, 자, 블랙 모형 기억나시죠? 이게 바로 블랙 모형입니다. 여기서 기초자산 F0는 선도 채권 가격이었죠.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, 뭐 기초자산으로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우리가 봤던 그 블랙 모형과 이거는 똑같은 건데, 단 여러분들 조금 그 기억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, 이 블랙 모형이라는 것도 그 블랙숄스 모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, 이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이 F0가 로그 노말 분포를 따라갑니다. 그래서 이 F0에 해당하는 것이 채권 가격이다, 또는 뭐 금리일 수도 있고요, 또는 기타 변수일 수가 있는데, 이런 것들은 T시점, 이게 이제 유로피안 옵션이죠. 아메리칸 옵션은 이 모형 가지고는 어렵고, 유로피안 금리 옵션의 경우만 블랙 모형 가지고 가치 평가가 되는데, 기초자산이 로그 노말 분포를 따라간다는 가정을 해야지만 이 블랙 모형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했던 내용인데요. 그 채권 가격과 그 duration, 그리고 채권 가격의 변화는 금리의 변화랑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, 그 연결고리가 바로 duration이다 그랬죠. duration이 가중평균 기간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
금리가 변할 때 여기서 델타 y가 y가 금리고 델타 y는 금리의 변화 정도입니다. 금리가 변할 때 얼마나 채권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 민감도가 이트레이션 가지고 나타난다 그랬잖아요. 그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 식을 다시 쓴 것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이 채권의 변동성, 이 volatility로 표현되는 델타 y죠. 뭐 그것이 이 델타 b 채권 가격의 변동성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채권 가격의 변동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채권 그 금리의 변동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둘은 이렇게 duration 가지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. 이건 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의 복습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새로운 게 이제 caps라는 얘기인데요. caps라는 것은 사실 caplet의 포트폴리오로 볼 수가 있고요. 그 caps의 기본 개념은 금리에 대한 콜 옵션인데, 금리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상한선을 딱 치잖아요. 그러면 이 상한선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요 상한선에 해당하는 금리만 주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옵션이죠. 권리니까. 그런데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. 미래 시점에. 그리고 미래 시점에 요 바운더리를 건드리면 그때 더 이상 올라가는 값에 대해서는 요금리를 준다라는 일종의 미래 금리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블랙 모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여기서. 여기 지금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요. 이 RK가 캡 레이시예요. 그러니까 요 금리가 요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금리가 RK란 말이죠. 캡 레이시고 L은 그 원금이고 그다음에 R은 액추얼 리버인데 리버 금리인데 T와 T 플러스 델타. 그러니까 델타 기간 동안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리버 금리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. 그러면 그래도 나는 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RK만 RK에 해당하는 원금 곱하기 RK. 그죠? 그리고 기간 조정을 해야 되니까 델타 K만큼 지불하면 되니까 내가 권리 행사할 때 내가 콜옵션을 갖고 있는 거고 나한테 콜옵션을 판 뭐 금융기관은 요 차이 리버 금리가 더 올라가도 내가 RK만 줄 수 있는 권리에 따를 의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R-RK 이 제로가 붙은 것은 이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양수일 때 이 캡을 사갖고 있는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하겠죠.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하면 그 캡을 판 금융기관은 그걸 따라줄 의무가 있고 그때 원금 L에 기간 조정해가지고 제로면 뭐 돈 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권리 행사 안 했다는 얘기죠. 뭐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걸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금융기관에 RK만큼 주면 R-RK만큼은 거꾸로 금융기관이 이 캡을 갖고 있는 그 권리자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 되니까 그 페이오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. 여기 뭐 이거랑 똑같은 이것을 응용한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번 보시면 될 거고 똑같은 예제입니다. 똑같은 예제니까. 그 다음에 캡이라고 하는 것은 캡릿의 포트폴리오인데 왜냐면 이런 어떤 바운더리가 있으면 이때 한번 딱 넘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금리라는 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.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요 구간 사이에서는 어떻다?